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의료 공백은 없었지만 점차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충청북도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의사 수가 적은 충북의 현실을 고려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일주일째. 충북대병원 전공의 한 명이 추가 복귀했지만 아직 충북 지역에서는 200명의 전공의 중 160여 명, 80%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전임의가 근무 시간을 늘려 응급대처나 수술 지연 등의 큰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장 앞으로입니다. 주말 동안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환자는 평소보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일부 병동은 입원 환자가 적어 통합하고 해당 병동 간호사들을 중환자 진료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좀 이제 갔을 때 평소보다는 한 20, 30%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수련 병원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는 전임의의 피로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병동의 당직을 저희 이제 외래 진료를 하시는 과장님들이 직접 수행하고 계시고요. 이 상태가 해소가 안 되면 좀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의료 차질이 중대고비를 맞으면서 김영환 지사는 담화문을 내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충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7명으로 전국 평균 2.13명보다 현저히 낮다며 충북의 의료 현실을 고려해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의 열악하고 긴박한 의료 현실에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의료 차질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의 한 교회에서 장애인들이 수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빼앗기는가 하면 건물 안에 갇혀 폭행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교회. 건물 옆에는 정자와 컨테이너가 여럿 놓여 있습니다. 50대 지적장애인을 비롯해 6명의 장애인들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내온 곳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 교회의 목사라고 알려진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등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넘게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건물 밖에서 문을 걸어잠가 도망갈 수도 없었던 환경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인 또 다른 피해자도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달 수십만 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도 A씨에게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도든 카드 지갑이 있거든. 뺏어가는 거예요. 안 주려고 자꾸 뺏은 주먹으로 벌떡 쬐는 거예요. A씨의 범행은 일부 피해자들이 장애인 기관의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습니다. 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있던 중 직접 고소를 원하시는 분이 나타났고 이제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일관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와 그의 가족들은 폭행과 감금 행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숙식을 제공하는 등 선의를 베풀었다며 가해자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기 캐고 살아나고 우리가 도와준 것 뿐이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 그러면 냉장고 와서 살을 꽂아요. 이건 살을 날리지 못되죠. 경찰은 강도상해와 중간금 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가 실제 목사가 맞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날 또 다른 곳에서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 삼순환로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산 비탈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충청권 환경단체가 옥천군에 추진되고 있는 대청호 골프장 조성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과 대전, 충남 등 62곳의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조성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오염해 시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충청북도가 골프장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도내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늘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두 곳을 제외한 6개의 선거구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4명의 현역 의원들이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청주 상당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을, 동남사군의 박덕흠 의원도 박세복 전 영동군수에 앞서며 공천장을 따내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전 지역위원장과 세 번째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따돌렸고 엄태영 의원도 최지우 전 행정관을 제치며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와 맞붙습니다. 중부 3군에서는 경대수 전 의원이 이필용 전 군수를 누르고 본선에 올라 이모선 후보와 다시 결선 무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특히 3선 이상인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의원의 경우 15% 이상의 중진 페널티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현역들이 현역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나 그다음에 이제 경쟁 후보가 좀 지명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합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과 청원을 제외한 6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경선을 벌여 다음 달 1일 후보를 발표합니다. 다만 4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흥덕은 결선 투표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곳을 제외한 6개 선거구의 후보 또는 경선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단수공천된 제천단양과 동남 4군, 중부 3군 외에 청주 상당과 흥덕, 충주는 경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과 청원 선거구는 계속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영입인재인 신용환 전 교수의 전략공천 가능성과 함께 민주당 공천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공천 심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동시에 국민의힘 김정복 예비후보나 민주당 이현웅 예비후보가 재심을 요청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2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청주구 선거구는 홍혜진 전 국회방송 기자가, 청주시의회 자선거구는 김준석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정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월 150만 원인 도의회 의정활동비를 변경된 상한액인 20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충청북도는 내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충북의 제조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은 식품업체입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 기업의 임금이나 복지 격차가 심해서 이런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진천의 한 식품회사에서 전국 첫 상생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식품 제조 원하청 기업이 전국 최초의 식품 산업 상생 모델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격차가 큰 임금과 복지 등의 차이를 해소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역 내 인력 수급이나 판로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와 같은 식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개선되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품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월 급여 차이는 173만 원, 월 복지 지원금 격차는 5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제조업체 중 식품업체 비율이 20%에 달하는 충북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빈 일자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6%로 신규 인력 채용 여지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좀 더 나은 임금 수준이나 복지를 얻고 기업에서는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는 올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식품 하청업체에 취업 장려금과 워라벨 지원금, 휴게 안전설비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산업의 급여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상생 모델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과 인력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오게 만들고 와서는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조건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격차를 줄여야 돼요.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식품업계는 오는 5월까지 이런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약을 마치고 향후 3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각종 영농 부산물들의 소각 행위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나 농가 화재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영농 부산물로 인한 화재를 막고 활용도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쇄기 안으로 나뭇가지들이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복숭아나무 전지 작업으로 발생한 영농 부산물입니다. 농민들은 매년 영농부산물 처리에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파쇄지원단이 찾아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죽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도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이런 지원 자체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은 너무 행복해요. 잔가지와 비닐 등 영농부산물과 폐기물은 파쇄하거나 수거조치해야 하지만 여전히 소각에 의존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의 25%는 쓰레기와 농산부산물 소각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올해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원 사업으로 도내 파쇄 작업 신청 농가는 1,800곳에 이릅니다.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예방 감지 차원에서 1순위하고요. 2순위로는 연령 취약층, 고령층으로 순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파쇄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쇄 부산물은 곧바로 토양에 뿌려져 퇴비화되기 때문에 자원순환의 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밭에 뿌림으로써 유기물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산불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미세먼지 발생에도 큰 그 효과를 발휘할 걸로 예상합니다. 파쇄 지원단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하반기엔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운영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각종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 생활교육 주요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처리하는 제도로 교사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총 74명의 전담 조사관을 선발해 최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청풍호반에 지상 70m 규모 대관람차 등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청풍면 만남의 광장 내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관람차를 필수 포함해 다양한 관광시설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4월 30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해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가칭 청주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주박물관 건립 사업은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청주 지역 전체 역사에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전시하고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박물관 조성을 위한 용역을 거쳐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국토교통부 2024년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확산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등 4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은 지자체 통합 관제센터의 CCTV 영상 정보를 경찰과 소방이 공동 활용해 재난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서원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등 취업 관련 두 개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은 대학 내 진로 지도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사업으로 서원대는 두 개 사업 선정에 따라 5년간 최대 3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